관광되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건지 그냥 건너는 건지 사람들이 많네요.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. 똑같이 생겼네. 다리 두 개가 쭉 가겠습니다. 또 와, 잠실대교까지 12km구나. 엄청 멀네요. 한강대교 건너서 쭉 가면은 동작대교가 나오거든요. 동작대교가 나옵니다. 쭉 가면. 와. 약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엄청나구만. 141호 3363 이렇게 되어있네요. 저기 오른쪽에 거북선 나루토라고 있거든요. 거북선 있나요? 여기를 거북선 나루토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. 거북선이 있으니까 거북선 나루토라고 하지 않았을까요? 있나 없나 안 보이네.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와, 어마무시하게 큰 것만 저 앞에. 동작대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. 저 앞에 동작대교입니다. 저게 동작대교 지나면 조금 풀리죠? 성수동 근처까지는 쭉 달릴 수 있어요. 서울시까지는. 동작대교